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짧은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그런 분야인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오늘 이 첫 번째 강연에서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의 두 꼭지의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연으로 그렇게 모두 세 개의 강연으로 구성되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보시듯이 통계 물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강연에서는 통계물리학, 저와 같은 최근에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최근에 복잡계라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연은 복잡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오늘 이제 두 개의 강연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질 세 번째 강연에서는 복잡계 과학 혹은 통계물리학이라는 어떤 연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자들이 세상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생생한 연구의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강연을 구성해봤습니다. 이 강연이 메스터 클래스가 그 강연자와 그리고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토론과 의견 소통 그런 것을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 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뭐 모든 분들이 동의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분야예요. 물리학이라는 이렇게 커다란 학문 분야를 제가 여러분한테 물리학을 둘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무슨 물리학, 무슨 물리학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누실 것 같아요? 한번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물리학을 둘로 나눠라. 예, 선생님. 이론과 현상. 아, 예.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론이라는 것은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만약에 물리학을 둘로 나눠라 그러면 이론과 현상보다는 이론과 실험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 그러니까 실험 물리학은 정말로 실험실이라는 이렇게 제한된 조건 안에서 자연을 재현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험 물리학이라면 이론 물리학은 실험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물리학자들은 뭐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뭐 칠판과 분필과 뭐 종이와 뭐 연필과 지우개와 그런 걸 갖고 하는 것들이 이론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자들은 실험은 하진 않지만 단순하진 않죠. 아주 그 정교한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론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또 다르게 물리학을 나눠보실 분 있어요? 네.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후에는 밝혀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렇게 나누시는 건 아주 흥미롭긴 한데요. 지금 현재의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기는 어려운 나누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과 이미 밝혀진 것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그건 아마 예측과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갖고 나눠보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방법도 떠오르시면 예. 지구 물리학과 우주 물리학.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오늘 그 선생님한테 첫 번째 들은 구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재현할 수 있는 물리학과 지구 위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물리학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리학에서 실험을 하는 기법들, 기술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지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재현합니다. 요새 뭐 그 고에너지 입자를 만들어서 충돌 실험을 하는 뭐 썬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빅뱅 초기의 우주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현상을 지구 위에서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긴 한데 지구 물리학과 우주 물리학을 명확히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많아요.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이거는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보통 현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가 20세기 또 한참 지나서 뭐 2000년 지나서 그냥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물리학에서의 현대 물리학은 기준이 한 20세기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물리학과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라고 많이 나눠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하면은 아, 여러분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김상욱 교수님 강연을 들으실 텐데요. 김상욱 교수님 강연이 주로 고전 역학, 양자 역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 중에 양자 역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겠죠. 예. 양자 역학은 1930년대쯤 만들어진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현대물리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 여러분 뭐 들어보셨어요? 상대성 이론도 만들어진 게 20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상대성 이론도 현대물리학의 범주로 넣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고전 물리학의 내용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바꾸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고전 물리학에 넣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세기 초, 물론 양자역학은 현대물리학에 속하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요. 하지만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을 나누는 건 시간입니다. 20세기 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구별도 있어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내용인데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릴 거예요. 어쨌든 떨어뜨린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어떤 물체가 일정한 중력가속도 안에서 균일한 똑같은 등 가속도로 움직인다 뭐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뭐 계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럼 얘가 따르는 이 움직임은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당연히 고전역학으로 설명해요. 이걸 만약에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서 얘가 떨어지는 걸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그 저는 솔직히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이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커다란 물체는 굳이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 양자역학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상을 설명할 때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뭐 전자라든가 뭐 빛을 구성하는 뭐 광자라든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들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하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시적인 물체의 움직임은 고전역학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뭐 간단한 거예요. 크냐 작냐예요. 크면은 고전역학, 작으면 양자역학. 예.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통계물리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통계물리학은 또 물리학을 다르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 통계라는 기법이 필요하세요? 당연히 많을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의 뭐 평균키가 얼마냐라고 할 때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남학생 중에 구체적인 한 남학생의 키가 얼마냐라는 건 사실 통계학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역학과 통계역학이 아닌 것을 비통계역학이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그럼 통계역학과 비통계역학을 나누는 기준은 맞냐 적냐예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통계역학이 둘로 나눠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고전역학을 따르는 거시적인 물체가 많을 때의 통계역학과 그죠? 양자역학을 따르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많을 때의 통계역학이 있겠죠. 통계역학을 크게 통계역학을 또 둘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고전역학적인 통계역학, 나머지는 양자역학적인 통계역학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물리학 혹은 통계역학이라는 용어를 잘 못 들어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학교에. 그럼 처음에 이런 거 막 배워요.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은 이거 다 배우고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 통계역학을 처음 가르치는 그 시점이 글쎄요 학부 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그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익숙한 분야는 아니지만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건 여러분도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 통계역학 혹은 통계물리학 분야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통계역학이 어떤 건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많을 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 말씀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역학 배우고 양자역학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워요. 그래서 고전역학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드리고 통계역학에 대한 소개로 그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 제 강연보다 먼저 김상욱 교수님이 첫 번째 강연에서 고전역학을 말씀해 주실 계획일 거예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 강연이 먼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시간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오늘 제가 처음에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복습하실 겁니다. 분명히 김상욱 교수님 강연에서.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 강연에 필요한 정도로는 고전역학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적어왔어요. 고전역학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F는 MA 이런 수식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식이죠. F는 MA라는 식이 사실 고전역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수식이에요. 정말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 일반 물리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일반 물리학 중에 1학기는 첫 번째 학기, 한 학기 내내는 F는 MA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 가르친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식인데요. F는 MA라고 적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적어볼게요. A는 한쪽에 남기고 M으로 나눈 거죠. 뭐. 그럼 이 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요 A는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가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가속도의 가짜가 더할 가짜거든요. 그럼 가속도가 뭐냐면 속도에 더해지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에 우리가 더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에도 가속 페달,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더해져요. 그래서 속도가 커져요. 한번 처음에 어떤 정지한 사람의 속도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의 가속도가 1이에요. 처음에 속도는 0, 가속도는 1. 그러면 1초 뒤에는 가속도는 속도에 더해지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 뒤에는 이 사람 속도가 1이 돼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또 지나서 1초가 더 지났다고 해봐요. 가속도는 여전히 1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속도에다가 더해서 새로운 속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출발점이 0이 아니라 이제 1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2초가 지나면 1 더하기 1은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초가 더 지나면 속도가 2가 돼요. 1초가 더 지나면 속도가 3이 되고요. 이렇게 가속도는 속도의 덧셈을 해서 그 다음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양이 가속도예요. 그래서 그걸 가를 붙여서 더할 가짜를 붙여서 가속도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별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생각하면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가속도를 알면 지금으로부터 이 다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감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만 알고 있는데 다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턴의 고전역학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예. 자, 죄송합니다. 시기 좀 나와서 죄송한데요. 아마 오늘 그래도 오늘 이 강연에 이렇게 이 더운 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뭐 수식을 본다고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을 걸로 믿는데요. 예. 자, F는 MA를 아까 다시 적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미적분을 통해서 이 가속도를 적은 건데요.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양이에요. 근데 이걸 미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여러분 뭐 3분의 1 같은 분수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분수로 보세요. 그러면 A가 DV를 DT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DV를 이쪽에다가 두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DV는 ADT가 돼요. 그죠? 예. 여기서 이 식은 다들 이해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수학적인 그 표현이에요. 어떤 양에다가 D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럼 D가 붙은 양은 뭐냐면 요 뒤에 나오는 양의 변화량이에요. DV라고 적으면 속도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럼 DT는 뭘까요? DT도 시간의 변화죠. 그죠? 그럼 이 식에서 왼쪽 식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요거를 왼쪽으로 넘겨서 보세요. 그럼 V, T 플러스 DT에서의 속도에서 시간 T에서의 속도를 뺀 양이죠. 아까 제가 D의 의미가 바로 그 뺄셈, 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DV가 ADT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다른 형태로 적으면 바로 요 식이 돼요. 얘가 이쪽에 있던 DV고요. ADT는 그냥 요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감동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수식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식을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은 시간이 다
T예요. 왼쪽을 보세요. 왼쪽은 시간이 T가 아니라 T 더하기 DT라서 오른쪽 시계에 있는 시간 T보다 미래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물리학자가 하는 것이 현재의 정보를 모아서 그 다음 시간의 정보를 알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역학이라고 불리는 모든 학문 분야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을 다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식을 비슷한 식을 다르게도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는 속도와 가속도였는데요. 이거는 속도와 위치예요. 요 dx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럼 아까랑 똑같죠. dx는 vdt가 되고요. dx는 x의 변화량이니까 요거 빼기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x들을 오른쪽으로 옮겨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미분으로 표현된 요 식을 이렇게 적어도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t에 의존하는 양이고요. 왼쪽은 t 더하기 dt에서의 정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t에서의 정보를 다 모아서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수식 중에 그 가장 많은 수식을 이미 다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식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식 많이 나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안 나오는 게 좋으세요? 많이 나오는 게 좋으신 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로 안 나와요 오늘. 수식 안 나오는 게 좋으신 분? 많은 수식을 보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오늘 뭔가 강연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수식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에 글을 쓰다가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우주는 미분으로 기술돼요. 이게 뭐냐면 미분 방정식의 꼴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을 물리학자들이 적어요. 우주는 미분으로 기술해요. 그런데 실제 이 미분으로부터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미분의 반대 과정이에요. 일종의 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주는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돼요. 그런데 실제 우주가 움직인다는 것, 즉 지금의 정보를 모아서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미적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이 나중에 계속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자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것만 계속 하시면 이제 미래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진짜 말이 쉽지. 이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되면은 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예. 요 얘기도 김상욱 교수님이 아주 재밌게,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아마 많이 해 주실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말이 쉽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물체가 한 개밖에 없었다고 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 하면 돼요. 한 개 있으면 계속 이거 하면 돼요. 그럼 미래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엔 물체가 두 개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물체의 위치의 차이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X라는 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X를 두 물체의 위치의 차이로 정의하면 한 물체가 한 개밖에 없었을 때의 문제와 정확히 똑같아져요. 물리학에서는 두 물체 문제는 한 물체로 문제로 바꿔서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태양은 정지에 있고 지구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게 두 물체 문제예요. 원래는 태양과 지구. 그런데 한 물체 문제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거죠. 두 물체 문제는 한 물체 문제로 바꿔서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세 개예요. 물체가 세 개일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거는 못 푼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라나는 과학 꿈나무 학생이 선생님 제가 3체 문제를 풀어서 노벨상을 받겠습니다 라 그러면 어떡하셔야 돼요? 말리셔야 돼요. 그럼 못 푼다는 게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노력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괜히 이거 안 풀렸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평생을 바쳐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푼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통계 역학 혹은 통계 물리학은 어떤 분야, 어떤 시스템이 대상이냐고 했냐면 입자가 많을 때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리학에선 물체가 세 개만 돼도 못 푼다는 것이 증명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통계 역학은
못 푸는 문제를 푸는 분야라는 거예요. 통계역학은 입자가 많아요. 셋 정도가 아니고요. 통계역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물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입자의 숫자는 기준이 되게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아보가드로 수 정도예요. 10의 23승계 정도예요. 세 개도 못 푸는데 10의 23승계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절대로 없죠. 네. 통계역학은 못 푸는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물리학자가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냐. 물리학자 보고 그 자네 한번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세봐라. 그러면 물리학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 2, 무한대. 중간은 다 건넜대요. 3개도 못 세요. 물리학자는. 4개도 당연히 못 세고요. 100개도 못 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무한대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자가 물리학의 이론을 갖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입자가 하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개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한대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자의 숫자가 많을 때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물리학자가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 그 입자가 한 개밖에 없을 때 물리학자가 이해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심이 바뀌어요. 만약에 입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여러분은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없어져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건 커다란 거시적인 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볼게요. 이 강연장 안에 그 여러분이 지금 그 들이마시고 내뱉는 기체 분자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뭐 제가 세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에 한 26승계 정도는 될 거예요. 예. 진짜 많아요. 그런데 고전역학적으로 그러면 이 강연장에 있는 기체 분자를 이해하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까 이제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다. 개별 분자 하나하나에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의 위치와 속도를 우리가 다 알면 그럼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이 강연장에 있는 모든 기체 분자를 다 이해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만 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이 전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연장의 모든 기체 분자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알아요. 이 강연장에 25,798번째 기체 분자가 한 우와 지금 정확히 한 59분이네요. 오, 57분이네요. 한시 59분 23초에서의 위치와 속도가 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양이 돼요. 그래서 고전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과 통계역학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궁금해져요? 이 강연장을 구성하는 모두 그 엄청난 숫자의 기체 분자들의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건 이런 거죠. 이 안에 이런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압력은 몇 기압일까? 그죠? 이 기체 분자가 전체가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강연장의 온도는 몇 도일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 전체 산소 분자 중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강연장 앞 절반에 있을까? 이거는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아마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요. 몇 개가 앞에 있는지는 궁금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몇 번째 기체 분자인지는 아무런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숫자가 중요하지 특정한 기체 분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는 관심의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많아지면 우리가 궁금한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물리학자가 1, 2, 3, 4는 못 세고 1, 2,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하고 2라는 물체의 숫자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일 때 알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벼룩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고 실험을 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에렌 페스트라는 물리학자가 이 이야기를 해서 물리학 안에서는 이거를 에렌 페스트의 개벼룩 문제라고 불러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 근데 벼룩이 있어요. 강아지에. 그런데 강아지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쪽 강아지에 있는 개벼룩이 어느 순간에 옆 강아지로 건너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개벼룩들이 두 마리 강아지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에렌페스트의 개벼룩 문제라고 불러요. 그죠? 예, 쉽죠? 간단한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엔 이제 강아지는 항상 두 마리예요.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두 마리예요. 그런데 한번 처음 생각해볼게, 벼룩이 두 마리예요. 강아지도 두 마리, 벼룩이 두 마리. 그러면 이 벼룩 두 마리가 왼쪽 강아지와 오른쪽 강아지에 몇 마리씩 분포할까 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벼룩이 왼쪽 강아지, 두 번째 벼룩도 왼쪽 강아지에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벼룩 왼쪽, 두 번째 벼룩은 오른쪽 강아지. 거꾸로 첫 번째 벼룩이 오른쪽, 두 번째 벼룩은 왼쪽 강아지. 마지막 둘 다 오른쪽. 생각해보시면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다들 이해하셨죠? 예. 벼룩 두 마리인 개벼룩 문제는 딱 네 가지 경우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4일까 하는 거 한번 계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4가 되냐면 벼룩 한 마리를 쫙 잡아요. 그럼 이 벼룩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게 1번 벼룩이에요. 2번 벼룩을 딱 잡아서 봐요. 그럼 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얘도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두 벼룩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면 달라져요. 여러분. 예. 근데 이 문제에선 개벼룩은 다른 개벼룩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있고자 하는 강아지를 선택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되죠. 그죠? 뭐 그 똑같이 계산해보면 벼룩이 3마리면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가능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숫자는 아주 쉽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이 전체 네 개의 가짓수 중에 두 마리 모두 왼쪽 강아지한테 있는 건 여기 딱 한 개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마리 모두 왼쪽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왼쪽 강아지, 두 번째 마리는 오른쪽 강아지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 이거랑 이거가 똑같죠. 이 상황에선 한 마리를 왼쪽, 한 마리를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전체 네 개 중에 두 가지 경우예요. 왼쪽 강아지에 두 마리 모두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개벼룩이 1초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그때 여러분이 스냅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찍힌 네 장 중에 한 장은 이 상황이 가능해요. 그렇죠? 사진 네 장 중에 두 장에는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 사실 사진 찍으면 네 장에 두 장꼴로 왼쪽, 오른쪽 한 마리씩 있고요. 네 장에 한 장꼴로 그 왼쪽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있는데요. 이건 뭐 별로 신기한 거 없는 거예요. 두 마리 모두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죠? 사진을 많이 찍으면 그 사진 중에 4분의 1에는 왼쪽 강아지 두 마리가 다 있어요. 예. 하나도 신기할 거 없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아까 많아지면 달라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개별력이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10마리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10마리라고 생각할게요. 벼룩이 10마리예요. 그럼 이건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10번 곱하면 돼요. 2를 10번 곱하니까 계산기 눌러보니까 1024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10마리였죠. 10마리 모두가 다 왼쪽에 몰려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1024장 찍으면 그 중에 딱 한 장꼴로만 왼쪽에 모든 벼룩이 있어요. 다들 이해하셨죠? 예. 근데 똑같은 숫자가 그러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고등학교 때는 10개의 구슬 중에서 5개의 구슬을 뽑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배워요. 그 별건 아니고요. 처음에 구슬이 10개예요. 그 중에, 아, 이건 개벼룩이죠. 개벼룩이 10마리예요. 그 어떤 아이디어가 뭐냐면 10마리 중에 5마리를 뽑아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5마리를 왼쪽 강아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벼룩을 뽑을 가능성이 10이죠. 10마리니까. 1번부터 10번 벼룩 중에 몇 번을 뽑을까가 10가지예요. 두 번째 벼룩은 9가지고 세 번째 벼룩은 8가지고 근데 5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뭐 A라는 벼룩이 뽑히고 두 번째에 B라는 벼룩이 뽑히는 거나 첫 번째
뒤집혀서 A, B가 뽑히고 두 번째 A 벼룩이 뽑히는 거를 따로따로 다 세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벼룩의 순서를 상관없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 지금 계산한 양에서 벼룩 다섯 마리를 순서대로 막 섞어놓는 가지수가 몇 가지 있는지 계산해서 그거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5팩토리얼이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렇게 쉽게 설명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주변에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네. 고등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믿으시고 계산을 해봤더니 252가지나 돼요. 그럼 이제 아까 벼룩이 두 마리 있을 때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사진을 1000장 찍어야 딱 한 장에 모든 벼룩이 왼쪽 강아지에 있는 사진이 찍혀요. 1000장 찍으면 이 중에 약 4분의 1의 확률로는 벼룩이 왼쪽에 다섯 마리, 오른쪽에 다섯 마리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왼콽 강아지한테 벼룩이 10마리였죠? 10마리가 다 보여요. 그럼 약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천분의 일로 밖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데 일어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벼룩이 10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통계 물리학에서 아까 제가 관심 있는 숫자는 아보가드로의 수라 그랬어요. 10의 23승. 그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아보가드로 수도 아니에요. 벼룩 1000마리로 바꿔서 계산해봤어요. 벼룩 1000마리면 2를 1000번 곱하면 돼요. 모든 가능한 경우가. 예. 이거 계산기로 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로 하면 답을 못 얻어요. 예. 어쨌든 2를 1000번 곱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1000마리 모두 왼쪽 강아지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 중에. 그죠? 그런데 왼쪽에 절반, 오른쪽에 절반 있는 경우의 숫자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런 캘큘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더니 이만큼이에요. 예. 읽지도 못하죠. 우리. 예. 이게 뭐 길어요. 엄청.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랑 똑같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1000마리 벼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사진을 딱 찍어서 봤어요. 그랬는데 1000마리 벼룩이 모두 다 왼쪽 강아지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작을까? 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 계산을 해보면 사진을 몇 장 찍어야지만 1000마리 모두 왼쪽에 있는 게 찍히냐면 계산해 봤거든요. 10에 301승번 찍으면 돼요. 예. 이 숫자가 큰지 작은지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10에 301승이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숫자가 10에 80승계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큰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숫자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주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우리 우주가 10에 220승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즉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다 우리 우주로 바꿔요. 원자 하나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개벼룩 1000마리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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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문제에서 강아지 한 마리에 벼룩 1000마리가 다 올라가 있을 확률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즉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진은 절대로 찍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진 숫자가 우리 우주에 있는 원자 숫자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걸 보려면. 그래서 많아지면 적어졌을 그 입자가 적었을 때 가능했던 일이 많아지면 이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이제 통계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이걸 한번 그 여러분한테 사실 오늘 좀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그 벼룩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제가 프로그램을 갖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짤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그냥 제가 짰던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벼룩이라고 보이죠. 닥플리. 예.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짜본 프로그램인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짠 건데요. 갑자기 프로그램 시간이 되네요. 예. 아주 짤막하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짤막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벼룩이 2만 마리예요. 1000마리보다 많죠 분명히. 그 다음 시간을 이만큼 길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벼룩을 다 왼쪽에다가 뒀어요. 왼쪽 강아지에만 벼룩 이 2만 마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몇 번째 벼룩을 택할지를 벼룩 N개 중에 하나를 딱 택해요. 아무거나. 그리고는 이 벼룩이 지금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바꾸고요. 오른쪽에 있었으면 왼쪽으로 바꿔요. 왼쪽 벼룩은 오른쪽으로 튀고 오른쪽 벼룩은 왼쪽으로 튀고 어떨 때? 2분의 1의 확률로. 예. 그럼 여기서 왼쪽 벼룩이 오른쪽으로 튀었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벼룩 숫자를 하나 줄여요.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벼룩 숫자를 하나 늘려야죠. 그래서 사실 뭐 프로그램 경험이 없으신 분이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사실 요게 다예요. 요게. 그리고 그냥 벼룩 뛰는 문제를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게 바로 요 결과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벼룩 2만 마리가 지금 다 왼쪽 강아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강아지에 있는 벼룩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2만 마리가 만 마리로 줄어든 다음에는 여기에 머물러요. 이제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벼룩 절반인 만 마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순간 벼룩들이 다 왼쪽 강아지로 몰려가서 다시 2만으로 올라갈 확률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면 불가능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으면 달라요. 한번 뭐 여러분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연 김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벼룩이 200마리예요. 200마리. 200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마리면 아무 일이 안 생기죠. 왜? 뭔가 지금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멈췄다가 다시 왜 그럴까요? 지금 서버에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예. 그러면 그냥 아 됐네요. 아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랬구나. 예. 200마리면 뚝 100마리로 떨어진다면 계속 머무는데요.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께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보다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넓어 보이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진폭이 이 벼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좁아져요. 점점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커브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래는 그럼 이 벼룩이 왔다 갔다 할 때 도대체 왼쪽 강아지에 100마리 벼룩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린 거예요. 이걸 해보면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은 기억나겠지만요. 이게 정규분포 꼴이 돼요. 아주 깨끗한 정규분포가 돼요. 그 반면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2만이었나요? 예, 2만으로 바꿔서 다시 하면 이 정규분포가 이게 시간이 걸리는군요. 시간이 길어서. 예. 이 정규분포 모습이 아주 좁아져요. 그래서 절반의 벼룩이 왼쪽 강아지에 모여있다라는 상황이 그 예측이 점점 정교하게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는 여기 왔다 갔다 진폭이 굉장히 작아졌죠. 그죠? 거의 만 마리가 왼쪽 강아지한테 있어요. 예. 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예. 예,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벼룩을 왼쪽 강아지에 다 몰아놓고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양쪽 다 비슷한 숫자의 벼룩으로 그 벼룩이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거의 균일한 숫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해하신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그냥 이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얘기를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야겠죠.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저절로 균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강아지 왼쪽 강아지한테 벼룩 천 마리를 다 놨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벼룩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똑같은 동수의 벼룩이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로 나눠서 분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거죠. 균일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계 물리학에서. 자, 이제 또 수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엔트로피예요. S가. KB는 그 물리학에서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뭐 야, 값이 중요하진 않고요. 어떤 숫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수예요. 정해져 있는 수.
요식에서 중요한 게 W예요. W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예요. 그럼 이제 W 계산을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개별형 문제에서 같이 좀 해볼게요. 벼룩 두 마리를 생각해봐요. 모두 왼쪽에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 다음 왼쪽 오른쪽 벼룩이 같은 수로 있는 건 한 마리 한 마리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벼룩 두 마리인 경우엔 두 W의 비율이 2분의 1이 돼요. 즉 두 마리인 경우엔 엔트로피가 모두 왼쪽에 있을 때나 모두 오른쪽에 있을 때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벼룩이 10마리가 되면 이게 돼요. 벼룩이 1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벼룩이 1000마리가 되면 벼룩을 모두 왼쪽으로 모아놓고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벼룩이 같은 숫자인 500마리, 500마리로 가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시적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뭐냐면 W가 작을 때보다는 클 때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우리가 보면은 W가 아주 큰 거로 볼 수는 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다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모두 왼쪽에 몰아놓은 벼룩이 똑같은 숫자로 분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고전역학의 뉴턴의 운동광역기를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는 고전역학의 방법, 양자역학의 방법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단지 확률적인 그런 사고방식만으로도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인 거죠. 아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역학적인 시간이라고 부르죠. 열역학적인 시간의 방향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즉 여러분이 개별형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두 마리 강아지한테 첫 번째 강아지한테 벼룩을 천 마리를 첫 번째 강아지에만 벼룩이 천 마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은 숫자의 벼룩을 두 마리가 같이 나눠 갖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아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의 흐름은 십중팔구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가장 중요한 건 단어는 요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별거 아니다. 왜 별거 아니냐면 제가 이 W로 뭐 복잡하게 이 수식을 써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사진 찍으면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일까만 상상해 보시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진짜 별게 아닌 게 이렇게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은 문장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해하셨나요? W가 커서 자주 일어나는 그 모습이 사진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칙의 지위를 갖는 이유는 여기 괄호 때문이에요. 일어날 확률이 아주 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입자의 숫자가 많을 때요. 입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경우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만 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거시적인 시스템에서만 성립해요. 아까 벼룩이 두 마리일 땐 뭐 네 장의 두 장 사진에선 벼룩이 똑같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벼룩 두 마리가 다 왼쪽 강아지한테 몰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로 나눠 있다가 왼쪽 강아지에 두 마리가 다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미시적인 시스템들, 입자가 몇 개 없는 시스템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날 필요 없어요. 줄어들어도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거시적인 시스템에만 정확하게 적용돼요. 이게 정확하다는 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정도 확률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확률이 워낙 작아서 우주가 뭐 수백만 번 되풀이 된다고 한들
우주에 사는 어떤 지정 생명체가라도 단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확률이 낮아요. 예. 아, 그 저기 제가 이렇게 장난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이건데요. 이게 좀 작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제가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그 구슬이 작은 구슬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아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실패한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실패한 실험이에요. 제가 방향을 잘못해서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네. 이게 성공한 실험입니다. 네. 그럼 여기 위에 있던 구슬이 아 지금 구슬이 다 여기 있어요 밑에. 그걸 제가 뒤집으면 구슬이 쭉 내려와서 밑에 쌓여요. 그러면 저 여기 깨끗한 전기분포 곡선을 만들죠. 이게 왜 구슬로 하는 개벼룩 실험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구슬이 하나 내려와요. 그럼 구슬이 내려오면서 여기 작은 그 유리 막대가 있거든요. 유리 막대가 동그래요. 그래서 구슬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구슬이 이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2분의 1, 이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얘가? 구슬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단계를 지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왼쪽을 택하면 여기 떨어져요. 계속 오른쪽을 택하면 여기 떨어져요. 왼쪽 오른쪽을 비슷한 수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가운데 떨어져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었죠? 이게 아 이걸 이게 왜 개별형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 구슬이 계속 왼쪽을 택해서 여기 떨어졌다면 뭐예요? 이 요 구슬에 해당하는 벼룩은 계속 왼쪽 강아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진 건 계속 오른쪽 강아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구슬이 벼룩이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강아지에 있었던 시간과 오른쪽 강아지를 택한 시간이 비슷하다면 가운데 쌓여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벼룩 개벼룩이 왼쪽하고 오른쪽 강아지에 똑같은 그 숫자로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깨끗한 정규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제가 통계 물리학에선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관심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여기서 통계 물리학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건 이 구슬들이 여기서 만들게 되는 확률 분포가 어떤 꼴이냐가 궁금해요. 근데 이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기둥 위에 늘어선 구슬이 처음에 몇 번째 구슬이었느냐가 관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 이해하고자 하는 게 전통적인 고전역학의 입장이고요.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예. 오늘 강연을 그 귀담아 들으셨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연습 문제입니다. 이거 영어 속담 있죠. 이게 영어 번역 문제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죠. 예. 우유를 쏟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문제는 왜 그럴까요? 우유를 쏟고 후회해봤자 왜 소용이 없을까요? 뭐 당연한 거죠. 뭐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그래요. 예. 엔트로피 증가가 바로 시간의 그 진행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우유가 그 컵 안에 모든 우유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컵 안에 얌전히 담겨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를 떠올려 보시고요. 이 우유가 넓은 면적으로 흩뿌려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W가 어떨 때 커요? 바닥에 쏟아져 있을 때가 W가 크죠. 그게 훨씬 더 가짓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가 그 바닥에 엎질러져서 쫙 펼쳐 있으면 그게 다시 모여서 얌전하게 그 우유가 담긴 그 컵으로 다시 모일 가능성은 없어요. 0은 아니에요. 하지만 없어요. 왜? 아까 설명드린 그 이유예요. 예.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뭐 확률이 작은 거죠. 예. 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그래서 시간의 방향성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표준적인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열역학적인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물리학 요 문제가 물리학자들을 상당히 고생시킨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는 아마 김상국 교수님 강연을 다음에 들으시면 더 잘 이해하실 텐데요. 이게 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뉴턴의 그 운동방정식 있잖아요. F는 MA. F는 MA에서 A가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시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T라는 변수를 마이너스 T로 시간을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변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두 번 분모에 있어요. 그죠?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한 번만 있으면 시간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운동 방정식의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미분이 두 번 있잖아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시간을 뒤집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왜 뭐가 신기한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컵에 담긴 우유를 쏟은 걸 생각했잖아요. 컵 안에 담겨 있는 우유 분자 하나하나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유가 쫙 바닥에 흩뿌려지는 상황으로 그 우유 분자 입자 하나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요.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따라서 그걸 뒤집어도 똑같은 운동 방정식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컵에 담긴 우유가 바닥에 흩뿌려진 게 가능하다면 흩뿌려진 게 다시 컵으로 모이는 것도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결론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볼까요? 지금 좀 이해하셨나요? 왜 이게 심각한 그 물리학의 문제를 야기했었는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따르면 시간이 뒤집힌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못 보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물리학자들을 고생시키다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 결국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깨끗하게 해결한 게 바로 볼츠만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앞부분에 제 강연을 들으셨다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오늘 첫 번째 파트의 강연 마치고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연습 문제도 제가 갖고 왔어요. 두 번째 연습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강연장에서 숨 쉬면서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무슨 철학적인 질문을 그 물리학자가 할 리가 없잖아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강연장의 모든 산소 분자가 이 강연장을 이렇게 옆으로 나눌게요. 여기 절반으로 나눠요. 그럼 이 강연장에 있는 모든 산소 분자가 이 강연장의 이쪽 절반에 다 있고 이쪽은 산소 분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제 강연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다면 이게 정확히 개별형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이 강연장 전체에 공기 분자가 천 개라고 할게요. 산소 분자가. 그 산소 분자가 이 강연장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쪽을 택했다는 게 뭐예요? 아까 개별형 천 마리가 다 왼쪽 강아지한테 있을 확률이라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개별형 문제에서 발견한 건 뭐예요?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배우신 거예요. 이유도 간단해요. 확률이 워낙 작아요. 근데 조심하셔야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사시면 여기서 질식사 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얼만큼 오래 사셔야 돼요? 우주의 역사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되면 그중에 운이 좋으시면 한 번 정도는 질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여러분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어느 순간 산소 분자가 여기로 다 몰려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질식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재밌으라고 적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그래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국한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첫 번째 강연에 남은 시간에는 통계물리학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를 그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넘어갈게요. 통계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저는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시기죠. 엔트로피를 수식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를 이렇게 적은 사람이 바로 볼츠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현을 그래서 볼츠만의 엔트로피라고 통계물리학에서 불러요. 볼츠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분의 묘비에 가면 이제 익숙하시죠? 이 식이 이렇게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이 얼마나 그 통계물리학자들이 그 영향을 크게 준 식인지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죠. 이게 볼츠만은 이렇게 생겼고요. 볼츠만 메달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노벨상 아시죠? 예.
그 과학 분야 전체에는 노벨상이 있다면 통계물리학 분야 안에는 볼츠만 메달이라고 아주 영예로운 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통계물리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딴 아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사람 중에 볼츠만 메달을 받은 통계물리학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참 1906년에. 이분이 왜 자살을 했는지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분이 자살하기 전에 굉장히 큰 그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과학 철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한 마흐라는 그 분과 굉장히 그 강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마하가 이 원자 간 원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기도 한 분이에요. 아, 여러분, 음속을 우리가 마하 몇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 사람 이름을 딴 음속의 단위입니다. 예. 자, 그 얘기를 조금 해 드릴게요. 사실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볼츠만을 더 괴롭힌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논리실증주의 철학에서는 과학에 등장하는 수식이 있어요. A는 B. 그러면 뭐라고 이게 너무 이걸 만족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 수식의 양쪽 모두 다 관측이 가능한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그 임의의 과학에서의 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논리실증주의 철학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 볼츠만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됐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왼쪽 엔트로피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S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W를 여러분이 어떻게 측정하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W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요? 딱 측정을 했더니 W는 3.7. 뭐 그렇게 계산할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W를 설명을 드린 걸 돌이켜 보시면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측정할 수는 없는 양이죠. 그럼 이게 이식 갖고 왜 논리실증주의 철학자인 마하가 왜 볼츠만을 공격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측정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이 그 볼츠만은 아주 의미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논리실증주의 철학자들 당시 활동했던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서인지 볼츠만이 자살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 이제 현대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제 입장에서 볼츠만의 엔트로피라는 이식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S는 엔트로피는 거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가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 열 에너지를 측정하면 엔트로피는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시적인 양이에요. 그런데 W는 이게 똑같은 거시적인 상태에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개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개별형 문제에서 왼쪽 강아지 오른쪽 강아지 똑같은 수라는 건 거시적인 상태예요. 그 똑같은 거시적인 상태가 구현되려면 몇 가지의 미시적인 상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W예요. W는 미시적인 상태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른쪽은 미시적인 이야기고요. 왼쪽은 거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볼츠만 엔트로피 표현식의 가장 큰 중요성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정보로부터 거시적인 세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그런 아주 놀라운 수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볼츠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볼츠만이 자살해요. 볼츠만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에렌페스트예요. 이분도 자살해요. 네, 그래서 그 통계물리학의 시작은 상당히 암울했는데요. 네. 아, 이 에렌페스트가 아까 개별호 문제 그 말씀드린 그 에렌페스트예요. 이 에렌페스트가 또 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울렌베크라는 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미국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가했던 그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이 울렌베크라는 분이 한국인 제자를 받아요. 그분이 이제 조순탁 돌아가신 조순탁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을 그래서 조순탁 교수님을 한국에서는 한국 통계 물리학의 뭐라고 할까요? 파운더라고 생각해요. 창시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한국에 통계물리학자들이 많은데 그 통계물리학자들이 이건 자부심 있어요. 예. 이게 우리는 직계라는 거야. 볼츠만의 볼츠만의 제자인 에렌페스트, 에렌페스트의 제자인 울렌베크의 제자인 조순탁. 조순탁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한국의 통계물리학자들을 양산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중 어딘가에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어쨌든 볼츠만한테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존스타 교수님 설명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그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과천과학관에 가시면 거기 우리나라를 빛낸 뭐 과학기술인들 이렇게 그 전시품이 있어요. 그 중에 물리학자가 딱 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보이시나요? 이휘소 박사님. 뭐 다들 아시죠? 예. 이휘소 박사님과 함께 그 거기에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물리학자가 바로 그 조순탁 교수님이시고요. 조순탁 선생님이 사용했던 뭐 전자계산기라든가 이분이 그 아주 그 유명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조 울렌벡 티어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티어리가 담겨 있는 텍스트북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분이 호가 용봉이에요. 그래서 한국 통계물리학계에서 용봉상이라고 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볼츠만메달은 못 받았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물리학계 용봉상이라고 있는데 저 용봉상이 40세 이전에 그 한국 통계물리학자 중에 우수한 분을 택해서 수상한다는 건데요. 한국에 통계물리학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40세 이내를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여기서 갖고 놨지만 뭐 이렇게 뭐 엄청 자랑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뭐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정도예요. 어쨌든 제가 이분 이름을 딴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요쯤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강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식 시간 갖기 전에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받고 휴식 시간 가질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예. 아, 아까 처음에 물체가 세 개 있다는 그 풀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예. 뭐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지구하고 달과 태양이 세 개의 예, 물체인데 예.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그 풀 수 있지 않나요? 아 예. 예. 그 아까 제가 그 세 물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한 거는요. 그 세 물체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입자들 말씀하신 뭐 지구, 태양, 달 그 세 개 각각이 미래의 임의의 시점에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수식의 형태로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컴퓨터로는 다들 해결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답은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정확한 해가 아니라 근사적인 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사실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하니까 지구에서 우주선을 쏴서 뭐 저 멀리 화성에도 착륙시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근사적인 해지 수학적인 의미에서 엄밀한 해를 갖고 그 우주선을 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증명이 또 있냐면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뭐 몇십억 년 돌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지구 궤도가 영원히 안정적일까? 그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정적이라는 그 증명이 없습니다. 지구 궤도는 외계에서 오는 어떤 작은 외계의 어떤 작은 소행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도 지구의 궤도가 얼마든지 교란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근사적인 미래를 알 수는 있지만 그 수학적인 솔루션을 계산해서 정확한 해를 엄밀하게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여기 질문을 그 뒤 분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개별옥 문제에서요. 모든 벼룩이 왼쪽에서 시작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도록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울퉁불퉁함에 대해서는 무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법칙이니까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건데. 산소가 반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칸막이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매 칸막이를 칠 때마다 저런 울퉁불퉁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이 법칙이 아니라 거의 맞는 법칙이 되는 거죠. 예예. 예. 네,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요. 아, 지금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그림이 여기인데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개별역의 숫자가 적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커지고요. 개별역이 많아지면 이 진폭이 작아집니다. 얼만큼 이 폭이 작아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벼룩의 숫자의 루트를 취하고요. 그것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게 개별역이 만 마리였다. 그러면 이 위아래로 변하는 진폭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1 정도만큼 변하고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통계물리학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숫자는 거의 아보가드로의 숫자예요.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10의 24승입니다. 그럼 거기에 루트를 취하면 10의 12승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문제에선 이 진폭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0.00000으로 적으면 소수점 안에 숫자가 12개가 나오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입니다. 그래서 그 진폭이 게다가 아까 제가 통계물리학에서 엄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입자의 숫자, 개별역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선 그 진폭의 크기는 정확히 0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불가능함과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불가능함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정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강연장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살아남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질식사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확실히 0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0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이 0인 사건과 비교하면 이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무한대도 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가 수없이 반복돼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확률이 작다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 되면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라고 하는 극한에선 정확히 성립합니다. 입자의 숫자가 무한대가 아닌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크기의 시스템에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성립하지 않을 확률을 아까 계산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질식사할 확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배될 길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워낙 일어날 확률이 작으니까. 예, 질문 하나 저기 뒤에. 예. 아,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 그래프에 관한 거거든요. 그 진동폭이 있잖아요. 아까 루트 n분의 1에 비례한다에 루트 n분의 1이라는 건지 제가 그건 조금 비례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저 그래프의 진동폭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y 스케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예. 맞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아 보였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잠깐 네. 그 부분 잠깐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네. 제가 여기서 에러가 one over root n이라고 할 때 이 y 축은 네. 왼쪽 벼룩 강아지와 오른 왼쪽 벼룩 하나 택했을 때 그 벼룩이 왼쪽에 있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벼룩의 마리수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 전체 중에 절반이 이쪽에 있을 확률이 궁금한 거지 이 전체 N개 중에 몇 개가 이쪽에 있는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스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폭을 얘기할 때 예. 비율로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예, 맞아요. 전체 길이에 대한 그 진동폭의 예. 그 길이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그냥 보시면 그건 루트 N입니다. 예, 예. 오케이. 그걸 N으로 예. 다시 나눠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제가 물리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엔트로피의 단위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물리 2에서 배울 때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의 변화량을 온도로 나눈 거라고 배웠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볼츠만 상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단위가 좀 달라지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거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보면 여기서 로그 W는 단위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숫자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라 단위가 없고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단위는 볼츠만 상수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엔트로피를 측정할 때는 열 에너지를 온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온도도 여기다가 볼츠만 상수 KB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분자 분모에 KB를 곱하세요. 그럼 위에도 KB를 곱하고 아래도 KB를 곱해요. 근데 KBT도 에너지고 Q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없어지고요. 분자에 KB가 하나 남죠. 그래서 이때도 엔트로피의 단위는 볼츠만 상수의 단위랑 같습니다. 그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딱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S는 K 로그 W에서 W가 1일 때는
그 S가 0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 그 변화량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기서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엔트로피의 변화량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열 에너지로 시스템이 열 출입에 그 관계된 양은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얘기가 정확히 맞거든요. W가 1이면 엔트로피는 0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할 때 W가 변할 때 우리가 요식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사실 더 정확한 더 중요한 계산 우리가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엔트로피라기보다 엔트로피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W가 1이면 엔트로피가 0이라는 것이 그게 열역학 제3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절대온도 0도에서는 그 엔트로피가 0이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그 절대온도 0도가 되면 그러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 W가 아주 줄어든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거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맞습니다. W가 1이면 엔트로피는 0입니다. 예,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